안녕하십니까? 유교수의 돋보기에서 한국인의 성씨와 문중의 유래를 소개하는 영상 컨텐츠 한국인의 성씨와 문중의 유래를 여러분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주기 씨 문중의 유래를 유교수가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럼 먼저 행주기 씨 문중의 유래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기 씨는 행주 단일본으로 3천여 년의 긴 역사를 내세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 중에 하나죠. 시조는 기우성으로 백제 원조왕 때 시중을 지내고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행주에 세거하여 행주로 관양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가문에서 세계상의 일세조로 받드는 인물은 고려 인종조의 문화평장사를 지낸 기우성의 66세손인 기순우이죠. 선대를 제쳐놓고 기순우를 일세로 치는 이유는 한때 선대의 세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원조왕기록에는 기씨의 선조인 마한의 유민이 원조왕에 의하여 한산의 북, 즉 행주로 옮겨진 기록이 있죠. 원조왕 26년, 서기 8년, 원조왕이 군사를 출동하여 겉으로는 사냥한다 핑계대고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그 나라를 합병하였으나 오직 원산, 금연, 두성은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죠. 원조왕 27년 서기 9년 원산, 금연, 두성이 항복함으로 그 성을 한산의 북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망하게 되죠. 여기에서 한산의 북은 기씨의 본관 행주입니다. 그러나 행주로 옮겨진 후 백제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기씨의 행적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의 행주산성 안에는 기씨의 조상들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깃든 기가바의와 이곳에 살면서 달고 맛있게 마셨다는 기감천이 있어 기록을 대신하고 있죠. 이제 행주 기씨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 돋보기로 비춰보겠습니다. 기준은 1514년 중종 9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1519년 응교를 지내다가 기무사와의 연로되어 교살되었으며 1545년 인종 1년 이조판서에 추중되었고 시호는 문민이죠. 기대왕은 1546년 명종 1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이조참판을 거쳐 1564년 공조참판 한성부 판윤에 올랐으며 시호는 정견입니다. 기대승은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하고 선조 때 성균관 대사성, 대사관, 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문헌이죠. 기자헌은 15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1604년 우의정, 1605년 좌의정을 거쳐 1614년 영의정에 올랐으며 1620년 덕평부원군에 봉해졌죠. 행주기씨는 조선시대의 기준격이 서기 1616년 광해군 8년 문과에 장원급제한 것을 비롯해 문과에 22명, 무과에 16명, 사마시에 50명, 역과에 2명, 의과에 1명 등 91명의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행주기 씨는 총 6,660가구에 21,536명이었습니다.